이번 시간에는 농구의 고급 테크닉을 다양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상급 기술에 도전하여 스타 플레이어 못지않은 기량을 연마하세요. 크로스오버 드리블은 양손으로 번갈아 드리블하면서 볼을 다리 사이로 빼는 동작을 포함한 드리블을 말한다. 이 기술은 엄청난 스피드로 예측 불가능한 불규칙적인 드리블을 구사해 순식간에 진행 방향을 바꿔 수비수를 효과적으로 따돌릴 수 있다. 주로 공격력이 뛰어난 가드들이 1대1 돌파 직전에 사용하므로 긴장한 상대 수비수를 속이고 득점으로 연결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크로스오버 드리블의 포인트는 다리 사이로 빠르게 볼을 빼내는 동작이다. 볼을 놓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룰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다리를 들거나 움직여 볼을 빼지 않도록 주의한다. 시선은 볼을 쳐다보지 않도록 해서 상대편 수비수가 공격 방향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은 턴어라운드 드리블을 배워보겠습니다. 실전에서 가장 유용한 체인지 오브 디렉션을 구사할 수 있는 드리블입니다. 드리블에서의 방향전환은 상대를 효과적으로 따돌리며 볼을 잘 빼앗기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상대 수비수가 달려들면 드리블하는 손을 바꾸어 방향전환하는 체인지 오브 디렉션을 구사한다. 상대 수비수가 접근할 때 몸을 180도 돌려 턴 어라운드 드리블을 시도한다. 이때 낮은 자세로 중심을 잡아 안정감 있게 하고 빠르게 회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빠르게 회전하면서 볼을 바닥에 튕겨 반대쪽 손으로 잡아 그대로 슛 동작으로 이어준다. 턴 어라운드 드리블은 순간적인 방향 전환으로 상대 수비를 효과적으로 따돌릴 수 있어 실전에 많이 응용되는 기술로 반드시 연습해두도록 하자. 3점 슛은 상대팀의 움직임을 살피다가 재빨리 수비수를 따돌리고 던질 수 있는 자신만의 일관된 페이스와 순발력이 요구된다. 외곽으로 빠질 때 정확한 패스가 들어오면 바로 점프에 슛을 던질 수 있도록 한다. 빠르고 정확한 슈팅과 함께 보다 멀리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므로 슛의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 팔꿈치와 손목을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팔꿈치 각도를 넓혀 손목을 많이 이용해 슛을 쏘면 볼은 직선에 가깝게 날아가고 정확하게 들어갈 확률은 높아진다. 이때 정확한 슛을 위해 상체는 흔들리면 안 된다. 레이업 슛은 전력으로 상대 수비수를 돌파한 후 시도하는 마무리 슛으로 성공률이 높다. 레이업 슛은 수비가 조금이라도 옆에 있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고 슛을 날려야 한다. 수비를 따돌리는 기술이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는 슛이다. 레이업 직전의 러닝은 되도록 보폭을 크게 해 수비수에게 위협을 가하면서 보다 높은 점프를 할 수 있게 한다. 레이업 슛은 상황에 따라 양손 또는 한 손으로 공을 들고 시도하도록 하며 팔을 쭉 뻗은 자세에서 손목을 이용해 슛을 하는 것이 보다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덩크슛은 공을 가지고 점프하여 최고점에 다다랐을 때 팔을 쭉 펴고 볼을 바스켓 속으로 강하게 밀어넣는 슛이다. 주로 장신인 선수가 사용하며 양손으로 넣는 투핸드 덩크슛, 한 손을 사용하는 원핸드 덩크슛을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다. 대체로 큰 키와 점프력이 요구되며 선수들의 타이밍과 점프력 향상을 위한 훈련 방법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어떠세요? 눈으로만 즐기던 농구를 직접 배워보고 나니 훨씬 더 재미있고 실감나지 않으세요? 힘과 부드러움, 침착함과 스피드를 고루 갖춘 농구는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게 변화시켜드릴 겁니다. 항상 연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세요. 생활체육 화이팅!